안녕하세요. 아늑한 집을 소개해드리는 문유정 과장입니다. 지금 제가 나온 곳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이고요. 친환경적인 목조주택으로 지어진 총 11세대의 타운하우스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세대가 함께 붙어있는 형식의 듀플렉스 구조이고요. 대지 면적은 46평, 실내 사용하시는 면적은 39평으로 총 3층 구조로 지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이곳 장점으로는 아파트형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세대별 두 대씩 넉넉하게 주차하실 수 있겠고요.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단지 내로는 차량 통행이 불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입니다. 차량으로 이용하신다면 죽전역이 가까워서 7km 약 13분 거리로 이동하실 수 있겠고요. 도보 2분 거리에는 죽전역, 보정역으로 이동하실 수 있는 마을버스도 운행 중인 곳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제 영상의 하단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외부부터 영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안내해 드릴 단지형 타운하우스 외관 모습이고요. 외부로 차량 두 대의 교행 가능하도록 도로폭이 넓게 나와 있습니다. 주차는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하실 수 있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아파트처럼 넓은 지하주차장을 만나시게 됩니다. 세대별 두 대씩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어서 차가 많으신 분들께도 추천드리는 현장인데요. 주차하시고 나셔서는 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 기반시설로는 상하수도 들어와 있고요. 오폐수도 직관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크게 신경 쓰실 일이 없으시고요. 난방은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단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 볼 텐데요. 계단의 높이도 높지 않아서 편하게 오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두 세대가 함께 벽을 맞대고 기대어 있는 듀플렉스형 구조이고요. 안내해드릴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앞쪽으로는 총 11세대가 위치한 단지의 모습이고요. 차량 통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편하게 나와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곳입니다. 잔디마당은 세대별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셔서 직접 둘러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크진 않지만 아담하게 공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3층 구조이고요. 외관은 파벽돌에 스타코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전체 화이트톤으로 연출된 현관의 모습이고요. 신발장 오른편으로 4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고요. 사면동 중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은 거실과 주방,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을 일체형으로 사용하시는 LDK형 구조이고요. 첫 번째 거실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벽면은 화이트톤의 실크 벽지로 모두 마감이 되어 있고요. 동향 배치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KCC 이중창으로 단열과 방음에 신경 써주신 모습이고요. 이곳 모델하우스는 1층과 2층의 천정이 함께하는 오픈형 구조이고요. 1층, 2층이 나뉜 구조도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거실 천정으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요. 소파 자리 부분으로는 남향 배치이기 때문에 햇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픽스 창도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방이고요. 식탁 조명 아래로 2인에서 4인 식탁까지 놓으실 수 있는 식탁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주방의 넓이도 꽤 넓게 나왔는데요. 양문형 냉장고 두 대에 놓으실 수 있는 냉장고 자리, 그리고 앞쪽으로는 D자형의 주방 가구가 설치된 모습입니다. 조리대 겸 아일랜드 식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1구 전기 쿡탑이 있어서 맛있는 찌개도 이곳에서 끓여보실 수 있겠고요.
뒤편으로 따로 전기 쿡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후드가 가구로 가려져 있어서 예쁜 모습이고요. 주방 벽면으로는 모두 타일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시기가 수월하시겠죠? 보일러, 세탁기, 건조기를 세워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세탁실이고요. 공간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1층 바닥 면적이 14.5평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단 아래 공간을 이용해서 게스트용 화장실도 마련해 주셨고요. 마블 형태의 타일로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화이트톤에 나무 느낌을 살린 집속목 계단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디서든 채광을 받을 수 있도록 계단 쪽에서도 픽스창이 설치되었네요. 슬라이딩 도어를 열게 되시면 2층은 안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면 모두 채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래 거실까지 보일 수 있도록 개방감 좋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서 따로 에어컨 구매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커다란 퀸 사이즈 침대를 놓고 사용하시기에도 불편함 없는 공간인데요. 안쪽으로는 파우더룸 공간과 드레스룸, 욕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화장하실 수 있도록 화장대 가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왼편으로는 아담하게 드레스룸도 마련되었습니다. 남향으로 햇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습해서 옷에 곰팡이가 나는 일은 없으실 것 같고요. 편안하게 샤워하실 수 있는 욕실까지 마련되었습니다. 샤워 공간으로는 벌집 모양의 디자인 타일이 시공되어서 더욱 경쾌한 모습이고요. 옆으로 물이 튀지 않도록 샤워 파티션도 준비되었습니다. 문은 효율성을 위해서 포켓 도어로 설치해 주신 모습입니다. 2층까지 둘러보셨고요. 마지막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철제 난간이 시공되어서 아이들도 난간을 잡고 편하게 오르실 수 있고요. 3층은 방 두 곳과 메인 욕실, 창고가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의 모습입니다. 남향 배치되어서 햇살 잘 들어오고요. 지붕의 모양을 그대로 살린 박공 지붕 형태로 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싱글 침대에 책상만 두셔도 바로 거주가 가능하시고요. 자녀분들 사용하시는 메인 욕실입니다. 욕조 시공으로 편안하게 피로를 풀어보시면 되시겠고요. 위생 도기들이 나란히 배치된 모습입니다. 3층에 마련된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역시 천정 모양이 높게 나와 있고요. 외부로는 건물이 있지만 아주 가까이 있진 않아서 답답함은 없으실 거예요. 역시 수납 가구 미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각 방마다 보일러를 조절하는 컨트롤러가 있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한 창고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처인구에 위치한 단지형 타운하우스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신혼부부 또는 성인 가족 세 분까지 거주하시기에 알맞은 공간이고요. 특히 여기는 준공이 완료된 곳이라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으시고요. 마트나 백화점, 학교 등은 자차 약 10분 거리에 용인 죽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